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.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2023년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은 1,610톤입니다. 일본산 수산물이 전체 수입수산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% 수준으로 많지 않은 편입니다. 또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유해 지역의 수산물로 매 수입건마다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문제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, 유통한 업체는 전체 2,680개이며 올해 5월에서 6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업체 158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. 위반 행위 중 원산지 미표기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 표시였습니다. 적발이 많이 된 품목은 수입량이 많은 참돔, 가리비, 멍게순이었습니다. 앞으로 정부는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. 해수부, 지자체, 해경, 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며 위반 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입니다. 구체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하여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. 또한 유관기관과 외식업단체, 소비자단체 등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.